청량하고 싱그러운 여름 빛깔로 물든 울산의 한 시골 마을입니다. 이곳은 도둑이 없기로 소문난 범죄 청정 지역이라는데요. 그렇다면 혹시 이분 때문일까요? 도둑 잡는 욕쟁이? 떨리는 마음을 붙잡고 계세요. 고양이처럼 살금살금 다가가 보는데요. 그때 한 할머니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신다 고생 많았네요. 아, 네. 예상과는 달리 인자한 할머니. 뭐 하고 계셨어요? 지금 두부 하고 있었어요. 아, 두부요? 예, 따라오세요. 싸늘하다.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꽂힌다. 혹시 전설의 입? 24년의 오랜 내공만큼 진하고 깊은 것이 또 있었으니. 콩도 국산, 할머니도 국산. 할머니도 국산? 응. 농담도 잘하세요.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콩물. 이제 끓어오르지. 여기에 간수를 넣어주는데요. 조매콩 요리쳐야 되겠다. 끓이쳐야 곱게 나오지, 두부가. 간수로 콩물을 엉기게 만들면 순하고 여린 순두부가 탄생합니다. 그 모습이 꼭 의주 할머니를 닮았는데요. 과연 할머니는 도대체 언제부터 이 순두부처럼 순해지신 걸까요? 이 나이도 있고 하니까 이제 욕하기 그치고 절대 욕 안 해요. 이제 욕을 안 해요. 아, 욕 절대 안 하세요? 예. 아니요, 해요. 어떤 소리를 하시나요? 이래 좀 하기 좀. 네네, 그래서 웃어요. 사람들이 전부 다 재밌다고. 너 해주세요 그런다니까. 그래? 할머니랑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딸들이에요. 둘째, 셋째, 넷째. 아. 과연 딸들의 말은 사실일까? 우리는 할머니의 일상을 조금 더 관찰해 보기로 했습니다. 막바지 작업이 한창이던 그때. 와, 이거 이게 방금 욕하신 거예요? 응. 그거에 올라 올랐다. 불과 20분 전. 욕을 안 해요. 할매,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살포시 천을 벗기면 잘 나왔다. 순백의 두부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하얀 김을 무럭무럭 내뿜는 두부. 손 위에서 마치 뭉게구름처럼 넘실대는데요. 두부가 완성되자 이내. 예, 어서 오세요. 예, 어서 오세요. 오자마자 왜 여기로 가세요? 여기 맛있는 거예요. 이게 서비스 비지. 콩물을 거르고 남은 비지입니다. 단골은 다 오자마자 챙겨놔야 같이 이 잡고 안 가고 바로 갈 수 있지. 공짜란 말에 봉지가 미어 터지도록 담는데요. 천복과 비지 담아가라. 어김없이 할머니의 불호령이 날아듭니다. 천복 가라, 내 말 하신다. 일단 그러고 밥을 하면 된다. 욕해 할미니까네. 욕해 할미니까네. 할미 욕을 해야지. 저리 눈비가 밥 먹고 나가니까 없었어. 어지럽게 널린 신발. 왠지 불안하죠? 신발 짜증 맨날 안 왔는데. 신발 지가 정리해야 되는데 매일 나를 정리하라고. 어떤 데 저거 정리 딱 기간에. 내가 보고 올라가지. 들어놔요, 내 말할 때. 저희 KBS에서 나왔는데요. 네. 어디서 올라온다 봐라. 네? 어디서 올라온다 봐라. 네. 어디서 오셨어요? 부산 동구요. 처음으로 왔나 물어봐라. 저기 뭐 드시러 오셨어요? 여기 두부 맛있게 잘하니까 할머니 집에 먹으러 왔죠. 할머니 또 뭐 물어볼까요? 그러니까네. 이제 그만 쳐줄게고 많이 쳐먹어라. 이거 생각보다는 분위기가 꽤 화기애애한데요? 욕 들으면 기분이 좀 어때요? 안 좋지 않아요? 더 좋아요, 근데. 친정 엄마 생각도 나고 있잖아요. 우리 클 때 추억 같은 거 엄마한테. 친정 어머니가 욕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저는 엄마한테 가시나 이런 소리를 많이 들어요. 없어. 없어. 좋아요. 아버님도 욕 먹으신 적 있으세요? 네. 이 집에 밥 먹으러 온 사람, 욕한 무슨 사람 있는겨. 그 사랑하는 마음에서 욕한다고 합니다. 귀가 간지러울 만도 하죠. 손님에게 슬쩍 다가가는 할머니. 손님 오면 이제 고맙고 반갑고 그래. 그래가 이제 욕, 그래 욕이 욕이 이런 이제 반갑다. 순수한 욕이죠. 그래 그래. 악기가 있는 게 아니고 그래. 순수한 욕이지. 그래 그건 욕이 아니야. 네, 욕이 아닙니다. 욕 같으면 안 온다 이거. 네.
할머니의 욕은 어쩐지 마음을 푸근하게 합니다. 신하들아 빨리빨리 해라. 네, 손님 이제 빨리빨리 갖다 줘야 돼. 정말 빨리 빨리빨리 해라. 딸들에게도 역시 예외는 아닌데요. 정신 똑바로 차려라 욕하시나. 덕분에 주방엔 웃음꽃이 가득 핍니다. 맨날 그런 소리 하니까요. 재밌잖아요. 꼬마니까. 욕을 덜 해내니까 이거네. 용렬가 신하들이 어디에 매자고 욕. 애정어린 다그침에 딸들이 바지런히 움직이는데요. 모녀의 합작품 두부 전골입니다. 바글바글 끓는 두부 전골에 새우와 다진 채소 넣고 한 소끔 더 끓여주면 두부 전골이 완성되는데요. 수수하고 슴슴한 할머니의 두부는 오랜 시절 잃어버린 추억과 그리움입니다. 그 맛은요? 그래, 이거다. 이렇게 자꾸만 손이 가는데요. 좋아, 좋다. 전골로 속을 데운 뒤에는 순한 모두부로 달래줍니다. 끈하고 좋지. 부드럽고. 고소하고 흑삼콩 그대로 맛이 쫙 올라오는 게. 어머니께서 직접 손으로 다 만드시거든요. 네. 그래서 다른 데하고 달라요. 고소한 맛이 입에 걸리는 순간 빠진 양념이 하나 더 있죠? 가시나요? 맛있나? 맛있군. 맛있다. 그거 맛없거든. 맛없다 해라. 맛있어요. 맛있어요. 네. 따뜻한 진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 언제 들어도 정겨운 말. 할머니는 한시도 앉을 새 없이 손님들을 살핍니다. 시원한 앉아. 예. 예, 예. 지금 얼마나 안 해요? 많이 없나? 진짜 고맙다. 예, 고맙습니다. 먼 길 찾아주는 고마운 손님들을 위해 넉넉하고 따사로운 마음을 올려냅니다. 차 타고 울산서 이끄정 오는데 이렇게 할머니에게 작은 두부 가게는 참으로 절박했던 시절 빈궁한 삶을 일으켜 세워준 더없이 소중한 공간인데요. 신랄 죽었고 없사가 쌀 길이 없는데야. 입에 밥 들어갈 길이 없는데야. 할 게 없어가지고 두부 장사를 해가지고 이거 댕기고 정자로 팔러 댕겼거든. 맛이 좋으니까 또 딴 사람 데리고 딴 사람 또 먹고 와야 또 딴 사람 데리고 내 혼자는 뭐 감당을 못한대야. 아들도 나라고 앉아 같이 앉아 두부를 하고 이랬지. 그래 그랬지. 주름진 손으로 두부를 만든 지도 어느덧 24년째. 오남매는 생애 고비마다 살아갈 힘이 되어주었는데요. 늙음하게 얻은 귀한 막내 아들. 평생을 보고 또 봐도 모자란 아들이 올해 1월 지병으로 세상을 떠난 후 엄마의 시간은 멈췄습니다. 자식 잃은 마음은 그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될 수 없었는데요. 많이 아파요, 마음이. 손님 앞에 서고 있어도. 짝사랑을 완전 혼자서 짝사랑을 했다고 보면 막내 아들은 엄마의 전부였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전부였어요. 근데 그 아들이 가고 난 다음에 눈만 뜨면 맨날 울어요. 생각이 나서 엄마에게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아이고,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 눈을 뜨면 먼저 해야 하는 게 아들의 부재를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사는 건 늘 이별하는 일이라지만 상처에는 쉬이 무뎌지지 않는데요. 이제는 네 명의 딸이 어머니의 곁을 지키며 동생의 빈자리를 채웁니다. 세상에서 가장 든든하고 고마운 내 딸. 또다시 비움을 채워갈 소중한 시간이 배로 생긴 셈이죠. 딸들이 기울여주니까 좋지 엄마. 엄마 이거 어디다 하나 먹어보고 엄마 기분 좋지. 딸들 앉아 뭐 내 자매가 있으니까 엄마 든든하네 애가. 그래 이놈 같이 나. 품 안에 뭉클한 기운이 하나 더해집니다. 새까맣게 탄 어머니의 속에서 응얼응얼 다시 피어오르는 새하얀 두부. 딸부잣집 의주 할머니의 고소한 인생을 응원합니다.